자, 이러한 블록체인이 특히 미래 금융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까요?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5만 원짜리 지폐, 이게 바로 아날로그 돈이죠.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나 또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또 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디지털 머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펴보면 아날로그 돈이 그 위에 모든 금융 시스템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보험, 주식시장, 뭐 파생상품 등 이런 아날로그 머니 위에 모든 금융 시스템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죠. 근데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이런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머니 위에 똑같이 그 위에 새로운 은행, 보험, 주식시장, 파생상품들이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아날로그 머니 위에 금융 시스템하고 디지털 머니 위에 금융 시스템이 뭐가 다를까요? 살펴보면 아날로그 머니에 있는 금융 시스템은 바로 B2B, Business to Business, 기업 간의 금융, 그 다음에 B2C, Business to Customer, 그러니까 소비자 금융, 그러니까 기업 금융과 소비자 금융. 근데 그 사이에 반드시 은행이라고 하는 중간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금융에서는 C2C, Customer to Customer, 그러니까 고객과 고객이 바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거래 플랫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B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들맨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새로운 금융의 미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미들맨의 역할이 급격하게 축소가 되거나 또 그 시스템이 자동화돼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즘 P2P 펀딩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서로 그냥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는 돈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신용이 좋으니까 뭐 100점, 이분은 신용이 좀 안 좋으니까 뭐 40점, 뭐 이런 식으로 신용 평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율을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는 나는 좀 고수익을 얻겠다 그러면 신용도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게 되고, 나는 안전한 사람이 좋겠다 그러면 신용이 좀 높고 이자는 좀 적게 받는, 그런데 이제 돈을 서로 주고받게 해주는 소위 말하는 금융 복독방, 이게 이제 P2P 업체였죠. 근데 이런 P2P 업체가 미국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한 9조 정도 되는 돈 밸류에이션을 받고 나스닥에 상장하게 돼서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러한 그 비트코인과 같은 직거래 할 수 있는 새로운 은행 시스템이 나온 거죠. 그것을 크립토 뱅크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 라이센스를 받았고 더 나가서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는 크립토 라이센스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그거를 유통하고 또 저장하고 또 매매하고 또 폐기 처분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한 라이센스를 은행이 갖게 됐죠.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5개 크립토 뱅크가 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선진적으로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제 인터넷 은행이 지금 3개 정도 만들어졌는데 아직 그 크립토 라이센스는 허락되어 있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은행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지켜보면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요즘 이제 페이팔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인터넷으로 돈을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에 이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기로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페이팔이 그런 암호화폐를 다루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마스터카드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이제 페이먼트에 결제에 많이 쓰는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페이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고 연구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암호화폐가 생활 속에 급격하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내년에 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세상으로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사실 용어가 좀 낯설어서 다 비슷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용어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헷갈리시죠? 예, 저도 헷갈립니다. 사실 이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있어서 암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게임머니, 사이버머니라 그러잖아요.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많이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G20 그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죠. 그중에서 좀더 제너럴한 그런 용어가 가상 자산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가상 화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암호를 쓰지 않고 중앙 그런 회사들이 그것들을 발행하고 쓸수 있는, 그러니까 게임머니, 사이버머니 이런 것도 포함한 것들이 이제 가상 화폐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상 자산은 화폐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화폐가 뭐 1불이 2불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자산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금값이 하루 일어나고 나면 또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산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가상 자산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제할 때 쓰면 화폐와 같기도 하고, 또 이거를 가만 놔두면 가격이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하니까 자산이란 가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교환 가치가 더 좋은지 또 저장 가치가 더 좋은지, 그래서 교환 가치가 더 좋다 그러면 화폐로 쓰이는 거고, 저장 가치가 좋다 그러면 자산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거를 일반적인 데서 결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가상 자산 쪽으로 요즘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게 페이스북 하시나요?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 페이스북의 사용자를 보면 25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25억 명 중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75억 명의 인구 중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25억 명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것을 unbank, 그러니까 뱅크가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핸드폰만 있으면 아까 디지털 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그러한 포용적 금융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미국 달러가 전 세계의 채권 화폐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사용 명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미국인 뭐 3억 명 플러스 알파잖아요. 근데 25억 명이 만약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암호화폐가 만약 사용되고 결제가 된다 그러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이 만든 암호화폐를 가지고 전 세계 어느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뭐 그것이 결제가 된다 그러면 굳이 그 나라 통화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가들이 아니 글로벌 민간 기업이 만든 화폐가 전 세계에 이렇게 쓰이게 되면 자국 통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거 굉장히 우려의 눈초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청문회를 열어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왔지만 결국은 이제 1달러를 패깅해서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글로벌 컴퍼니,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자기의 어떤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서 사용자가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데 물건을 사거나 결제하는 데 쓰이는 그런 시대가 내년서부터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일단 그 페이먼 결제 시장을 다 장악하게 되면 이 통화가 쓰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주권에 대한 우려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위안화, 법정화폐죠. 그거를 디지털 위안화로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지난 5월 달에 일부 도시에서 실험을 했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200위안을 5만 명한테 나눠주고 그거를 일주일 안에 쓰는 실험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해서 더 많은 도시에서 쓸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있고 또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2022년 베이징 그 윈터 겨울 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많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 위안화를 쓰게끔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해서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이런 디지털 위안화로 쓰겠죠. 그러면 핸드폰만 있으면 그거를 받아서 통용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디지털 위안화가 사용되는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또 특히 중앙은행에서는 이 또한 자국의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일본도 거기에서 연구가 들어가고요. 특히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보면은 2021년 10월, 12월까지 디지털 원화를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이후, 내 후년 정도 되면 몇 분은 아마 핸드폰으로 디지털 원화를 받아서 바로 친구한테 핸드폰으로 바로 이렇게 전송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디지털 머니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그 비트코인과 같이 완전히 탈중앙화된 컴퓨터로 보증하는 그러한 암호화폐 시장이 있겠고 또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 머니가 또 있겠고 또 글로벌 컴퍼니가 만든 민간에서 만든 디지털 화폐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그 디지털 머니가 서로 보완하면서 경쟁하는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이런 화폐를 넘어서
디지털 자산으로 더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할 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이제 강남에 좋은 빌딩이 있는데 한 100억 하는 거야. 저는 그 빌딩을 타면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제가 살 수 있나요? 왜냐하면 100억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그 빌딩의 일부를 쉽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100억짜리 빌딩이 있으면 100억의 빌딩을 담보로 그 소유권을 100억 개의 토큰, 코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100억 개의 코인 중에 내가 10만 원어치 그 코인을 사면 10만 원어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억 개의 그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소득, 그죠? 그거는 그 포션만큼 매달 나한테 꼬박꼬박 오는 거고, 만약에 100억이 200억으로 빌딩 값이 올랐다 그러면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저한테 그 포션만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돈이 당장 필요해서 그 코인을 다른 그 소유권이죠, 빌딩에. 그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당장 필요한 돈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빌딩을 사고 팔 때는 어때요? 들어가는 취득세 엄청 많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같은 큰 그런 자산들이 토큰화돼서 전 세계로 유동하는 시대가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 버스 탈 때 토큰 썼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토큰은 알겠는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토큰은 그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버스 토큰을 아세요? 굉장히 놀라웁니다. 예전에 토큰을 우리가 많이 썼거든요. 왜냐면은 그 토큰 내지 않고 현금을 내면 일일이 계산을 하고 거스름돈 받고 이러다 보면 사람은 많은데 맞아요. 굉장히 느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버스 타는데 필요한 돈, 그리고 그걸 이미 지불하고 약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코인하고 토큰 얘기를 했잖아요. 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뭐 10원짜리 그런 코인 같이 기본적으로 지불 결제에 쓰는 그런 단위라고 한다 그러면 토큰은 어떤 거를 거기에 약속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불도 물론 들어가거니와 이걸 하면 버스를 탈 수 있는 권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디지털로 토큰을 만든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디지털 약속,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코인, 그게 바로 토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에 대해서 올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금을 사면, 상품으로 사면 부가가치세를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을 받으면 일단 무겁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둑 맞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또 철통같이 지키냐고 또 굉장히 노심초사 또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팔 때도 이게 진짜 금인가? 또 누군가가 검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금바지에 받으면 이렇게 깨무는 그런 것도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금을 사고 팔 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금을 패깅한다 그러는데 금을 담보로 금의 소유권을 그 토큰으로 만들어서 이 토큰을 갖고 있으면 금 1g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홍콩에서 그 금 토큰을 갖고 있으면 홍콩 금거래소에 가면 1g의 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그런 거를 이제 금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런 세상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금 거래소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금의 그 거래를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 여러분 피카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뭐 하나에 뭐 150억씩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당연히 돈이 없어서 그걸 살 수가 없죠. 근데 아까 그 부동산처럼 그림을 토큰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150억 개 토큰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 그 토큰을 사면 그 지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 값이 올라가면 그 지분만큼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말하는 그 자산들, 보이는 자산, 부동산, 금, 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토큰화돼서 전 세계에 사고 팔수 있는 유동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오고요. 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어요. 그것은 뭐 컨텐츠나 지적재산권, 뭐 특허와 같은 거, 그림이나 뭐 여러 가지 창작물들이 많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권리를 바로 토큰화해서 전 세계에 유동화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BTS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래서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만드는데 100억이 든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근데 한 사람이 100억을 투자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1억 명이 100원씩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BTS 뮤직비디오는 만들자마자 어떻게 돼요? 1억 명이 다 보겠죠. 자기가 투자한 뮤직비디오인데. 그리고 옆에 사람들, 친구한테 소개를 하는 거야. 이거 보라고. 그래서 이게 더잘 되면 이익이 그 사람한테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블록체인, 이런 토큰화는 이익 공유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은 자산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과 같이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 가치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노동 수입은 거의 제자리이고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더잘 살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노동하니까 별로 오르지 않으니까 빈부 차이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산을 쪼개서 가난한 사람도 뭐 10만 원도 좋고, 뭐 100만 원도 좋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딩도 같이 소유하고, 뭐 BTS나 뭐 이러한 좋은 컨텐츠에도 같이 소유를 하면 그 가치가 올라가면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익 공유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든 것을 뭐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같이 잘 사는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바로 이런 토큰으로 말미암은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세상이 디지털 자산인데요. 이게 어떤 리포트에 보면 2030년까지 거의 2200조 원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매년 59%, 즉 60%씩 성장하는 산업이 되고요. 이런 산업에서 일단 자산을 제대로 평가하는 평가회사. 그러니까 뭐 BTS가 만든 뮤직비디오가 앞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고 얼마의 수입을 만들어낼 건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리포트를 하게 되고 그 리포트를 보고 내가 그 자산을 투자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회사가 필요하고 또 이러한 뭐 금이나 은이나 뭐 부동산이나 또 지적재산권 뭐 이런 컨텐츠를 담보로 토큰을 발행하는 토큰 발행 회사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토큰을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독립적으로 잘 법적으로 세팅이 되면 전 세계 부동산이 얼마나 많아? 전 세계 금이 얼마나 많아? 그것들이 다 토큰으로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인데 뭐 부산의 그 토큰들이 만들어 발행이 돼서 거기서 거래가 되고 전 세계로 팔려 나가면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만 해도 우리나라 전 국민이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이러한 기회를 보고 어떻게 규제를 제대로 빨리 설정해서 이 산업을 키우냐 서로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 경쟁에서 잘 경쟁력을 갖춰서 좀 이 분야를 선도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지털 머니가 되면 이 디지털 돈도 프로그램이 가능한 거죠. 돈을 프로그램 가능하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우리 애가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계속 게임하더니 대학에서도 내내 게임하더니 졸업하고도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부모로서 열이 나가지고 제가 게임 머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게임 머니는 뭐냐면 그 머니에다가 어떤 게임을 할 수 있고 또 게임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거고 그 다음에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게임하고 또 몇 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넣어서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은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정해진 시간에서만 우리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프로그램에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또 재미난 얘기는 제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더니 저 뒤에서 손을 드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 네.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도 아내분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데 그 아내분이 그러한 그 프로그램 머니를 주면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받으면 해킹을 해서 제 마음대로 쓸게요. 뭐 이러고 말았는데 근데 어쨌건 그런 이제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재난지원금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런 디지털 머니로 주면 누가 그 디지털 머니를 받아서 어디에 언제 어떻게 썼다라고 하는 물론 그 민간 정보는 빼고 그 돈의 흐름만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낸다 그러면 얼마나 이 재난지원금이 효과적으로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제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줄 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양만큼 주는 아주 정확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머니의 장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얼마나 무엇 때문에 썼는가 이런 모든 데이터가 예전에는 그냥 그 신용카드 회사한테 다 줬는데 신용카드 회사는 그거를 모아다가 자기 마케팅이나 뭐 이런 데 다 쓰고 저한테 그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세상에 오면 그 데이터는 내 것이라고 하는 데이터 주권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돈을 벌면 분명히 내 지분이 있는 거죠.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내가 쓰는 그 데이터가 이제는 돈이 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 뭐 기본소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은 일단 돈을 나눠주면 눅눅듯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생활하고 나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얻어지는 그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주는 대가로 기본소득을 받는다 한다면 그 데이터가 남아서 새로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도 하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해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 전에 이런 데이터 기반 기본소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는 석유에 해당이 되잖아요. 원석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데이터가 파워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주권을 주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파괴적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갖춰야 됩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는 사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든다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껍데기를 만들고 B라는 사람한테 하드웨어를 만들고 C라는 사람한테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우리가 통제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중앙통제 시스템이죠.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창의력을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창의력이 키울 수 있을까요? 예, 창의력을 키우려면 바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자율을 줘야 되죠. 그리고 그 자율된 각각의 개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수평적 문화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보면 이게 다 탈중앙화, 분권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개인들의 권한을 주고 이 분권화된 각각의 컴퓨터들이 서로 합의를 이루어서 결정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거든요. 이와 같이 블록체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조직 문화를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 문화로 그리고 중앙 시스템 문화를 탈중앙화된 문화로 우리가 바꿔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모든 것들을 다 탈중앙화 시킬 수는 없지만 창의력이 필요한 뭐 R&D 부서나 뭐 일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정보, 지능, 플랫폼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넘어가고 비대면의 필수적인 게 바로 디지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좀 더 가속화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디지털이 갖고 있는 특성들, 데이터를 남기고 인공지능으로 학습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주체를 바꾸는 것이다. 예,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시장을 디지털 기술로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블록체인 되게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우리 다뤘는데요.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서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